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최양순이고 그리고 가스펠을 한 25년 정도 운영했던 그런 원장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이고 저희 아이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지금 또 훈련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 교육하면서 아 이건 엄마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러니까 선생의 입장으로서 또 원장의 입장으로서 그런 점들이 참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지 손해 안 보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은 서른을 다가 바라보고 있는데 또 미국 유학까지 다 마치고 나서 또 미국의 어떤 교육 환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는 엄마들한테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 항상 그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 딱 그런 마음이 들어요. 쟤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안에는 늘.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아 쟤는 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특별히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한 그 가스펠의 엄마들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맡겨놓고 너무 편하게 지내신 엄마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굉장히 잘 서포트해주는 부모님들은 그게 또 아쉬움이야. 또 너무 예민한 엄마들은 또 예민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너무 믿고 맡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꼭 알아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바람은 아이들이 성장하길 바래요.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엄마들은 까놓고 말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는 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게 있지만 이렇게 숨기고 그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해요. 엄마들이. 그렇지만 마음 깊숙이 딱 꺼지고 보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진짜 좋은 직장 갖고 잘 결혼해서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100% 있는 거예요. 그쵸?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우리 제자들이 지금 30대 정도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벌써 5세부터 자라서 30까지 간 아이들이에요. 잘 보니까 과연 좋은 대학 가서 진짜 좋은 직장 갖는 게 진짜 성장한 것인가? 참 요새는 그런 의심이 드는 애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리더가 안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목사님과 저희 남편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리더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쉬워요. 그거는 부모 역할이 커다는 거예요. 아무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떤 리더십 트레이닝 시켰지만 결국 나오는 거는 엄마 아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리더가 안 보인다는 거. 근데 제가 참 감동을 매주 매주마다 받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저 이 출신의 고등부 아이인데 그 아이는 뱃속 깊이부터 태어나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조그만 우리 교회 기계실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대학생 누나들하고 형아들 아무도 안 해요. 그 학생이 유일하게 봉사를 해요. 근데 그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막 목사님 설교 다 적고 있고 또 찬양 다 따라 박수까지 치고 있고 근데 그 애를 딱 바라볼 때 주니퍼 교장 선생님하고 또 사모님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키우시는지 그 열매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거는 그냥 나오는 열매는 아닌데. 또 부모님들의 그 헌신된 모습에서 같이 나오는 작품들이 아닌가. 제가 그게 참 감동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제 눈에는 리더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저희 같은 어떤 목사님이나 사모님 입장에서 딱 아이들을 보면은 리더와 리더가 아닌 애들을 구별하는 부분은 뭐냐? 이타성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진짜 남을 생각할 수 있냐는 거지, 아이가. 근데 그 이타성을 부모님들이 공부 때문에 많이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는 것들은, 예민한 것들은 엄마들이 빨리빨리 그냥 딱 가지를 쳐줘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런 관계라든가 이런 데서 성장이 참 부족해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솔직히. 그 이타성이 없어. 아이들이 너무 자기만 알아. 공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자기만 알아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또 키워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우리, 저희 교회 아이들이 생각보다 참 좋은 대학들을 많이 갔어요. 근데 제 눈에는 아직까지 너무 어린 거,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아이, 이 주니퍼 출신의 그 아이가 매주 그 모습 보이면서 사실 감사함이 제 안에 있고, 저희 제자들의 엄마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그 고마운 마음에서 사실 주니퍼 이 학교 왔어요. 제가 부족하고, 또 지금 제가 다 일을 놓은 상태지만, 제가 그 감사함, 우리 아이들 제자들을 잘 키워주고 계시고 또 아이들이 또잘 성장하는 것을 볼때그 마음에서 참 감사하다. 교장 선생님한테 또 사모님한테 선생님들한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성장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제가 조금 조금 일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성장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오랜 시간 동안 키우다 보니까 학습적인 성장이 있고 관계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학습적인 성장에 우리는 너무 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적인 성장에 그렇게까지 중요성을 못 느껴요, 저희들은. 또 어머님들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회 필드에 가면은 진짜 관계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관계적인 아이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파악하게 돼요. 근데 이 관계적인 능력은 생각보다 학습적인 것과 더불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계적인 그것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필드는 기관과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관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엄마의 몫이 크다고 봐요. 왜냐면 아이는 우리 아이를 키워서 보면은 관계적인 갈등이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막 엉켜 있는 느낌이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도. 근데 관계 회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냐면 엄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갈등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그 관계 회로를 잘 그것을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그때그때마다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 많지 않다는 것이 제가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정에서 길을 잃어버린 애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 안에서 표현하고는 싶은데 뭔가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사실 이거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요거는 뒤로 하고 가령 기관에서 어려움들이 생겨요. 제가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볼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애들이 딱 어려운 일이 생겨 엄마한테 가서 쪼르르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는 벌써 인상이 딱 찡그러지는 거예요. 아, 또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지? 그래서 지금 젊은 부모님들, 제가 경험한 80년대, 90년대 젊은 어머니는 쪼르르 전화가 오셔요. 예민하게.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푸시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실 제가 아이들이 기관에서 이 관계적으로 성장이 되는 걸 보면은 항상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이 와요. 뭘 통해서 성장이 온다고 여러분? 어려움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어려움이 와야 성장이 오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와야 성장이 와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탁 부딪히면은 어머님들은 딱 이것만 인식하면 돼요. 아, 우리 아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들 몇 안 돼요. 여기 엄마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가스페이 엄마들. 진짜 고마운 엄마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제가 경험했던 많은 엄마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이 탁 오잖아 그러면은 예민해지는 게 왜 예민하냐면 학습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깊숙한 거죠. 그러니까 학습에 방해가 될 만한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빨리빨리 쳐주고 싶어하는 엄마의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탁 등장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딱 저걸 통해서 애가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요즘 애들이 하나잖아요.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럿이 그룹에서 나오는 관계적인 갈등의 함수로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좀 이게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갈등을 선생님이 좀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네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애들끼리 놔두면은 치거니 받거니 해도 해결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극단적인 예외를 제기한 거는 해결해요. 근데 요즘 어머님들이 딱 전화 오시니까 예민한 엄마들은 선생님들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눈을 어떻게 서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선생님들 그렇게 돼요. 어머님들 시끄러운 게 싫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머님들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아이를 성장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부모도 한두 번이지 계속 얘기하면은 이게 흔들려요. 엄마가 눈이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 5세, 6세, 7세도 엄마를 가지고 놀아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랬어요. 엄마 위에서 엄마를 컨트롤을 다 해. 엄마는 몰라. 근데 우리가 딱 보면은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달라. 어떤 애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엄마 앞에서 막 그러다가 엄마가 딱 하니까 딱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들을 가지고 매니플레이트를 많이 해요. 조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 심리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엄마를 통해서 빨리 환경을 변화시키고 자기가 변화해야 되는데 환경을 빨리 변화해서 자기가 거기서 뭔가 서바이벌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심리 안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마음에서 눈빛 흔들리지 말자. 눈빛 흔들리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절대로 눈빛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엄마들이 많아요. 눈빛 흔들리지 않고 끄떡하지 않고 아이들 키워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엄마들 보니까 다 그런 엄마들 같아요. 제 생각에는. 눈빛 흔들리면 안 돼요. 애가 열 번을 찍어대고 계속 기관에 대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잖아요. 하잖아요. 아이들이 절대로 눈빛 흔들려요. 그럼 아이들을 망가뜨리는 가장 절호의 찬스를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저한테 엄마가 공감을 안 해주세요. 네. 그 다음이 세컨 스텝이 뭐냐면요. 공감해 주셔야 돼요. 공감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아이의 편이 돼야 돼요. 근데 눈빛이 흔들리면서 공감해 주는 것은 진짜 아이한테 독을 주는 거예요. 진짜 독을 주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지 마시고 공감을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를 다 아이한테 표현해 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감정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감정이 복잡해지면 학습이 안 돼요. 어떤 부분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엄마 이랬어 이랬어 그러면 그랬어? 그래 어땠어 그래서 이랬어 그러면 아이가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를 제가 표현해 줘야 돼요. 오늘 진짜 속상했겠구나. 저 같은 경우는 야 그 싸가지 없는 것이 왜 너한테 그러니 진짜 걔가 하고 싶은 욕까지 다 해줘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엄마가 표현해주고 엄마가 공감해 주면은 진짜 60-70%가 해결이 돼버려요. 근데 그 공감하는 게 우리 한국 엄마들 특별히 MBTI상 STJ 엄마들이 힘들어요. 벌써 본인 안에서 판단이 딱딱딱 서는 거야.
야단을 치든지 아니면은 또 진짜 본인한테서 판단 다 하셔요. STJ 엄마들이 여기서 가장 취약해요. 그래서 만약에 STJ 엄마하고 NF가 만났다, 이거 상극이에요. 애들이 NF 애들은 무조건 공감을 원해요. 근데 엄마는 공감 전에 바른 소리를 딱딱딱딱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는 공감을 못 받는 엄마가 이기를 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감은 절대로 STJ 엄마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떻게 연습할까요? 그냥 아이가 돼야 돼. 애가 돼야 돼. 엄마가 돼서 공감 안 돼요. 난 진짜 얘가 이해 안 되는 걸, 엄마로서. 진짜 내가 봐도 수준도 낮고 말하는 것도 진짜 유치하고 이런 걸 공감 못해요. 애 수준이 딱 되면 공감돼요. 그것까지 어떻게 해내실까? 그건 나의 몫이에요. 근데 그거 해내시면 애가 살아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진짜 아이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는 건 뭐냐? 선생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도 사람인지라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어머님들.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선생님 얘기 들으면은 애가 얘기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 말을 100%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 엄마들이 선생님 말을 믿지 않고 애들 말을 믿는다는 데서 애들이 진짜 이상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말 믿어줘야 돼요. 저는 제가 그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맨 마지막에 진짜 드리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하고 싶지만 이 교육기관에 다니시면서 100% 효과를 볼 수 있는 길, 단 하나 길을 얘기한다면은 신뢰, 믿어줘야 돼요. 제가 가스페에서 25년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을 봤어요. 최근에는 80년대, 90년대 엄마들을 상담하면서 경험해 봤어요. 근데 진짜 아이들 교육은 심플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믿어주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믿어주셔야 돼요. 믿어주시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믿어주셔도 돼요. 진짜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가스파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믿어줘도 되는데 의심하셔. 그리고 말로는 믿어준대. 뒤에선 딴짓하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진짜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100% 못 믿어드렸기 때문에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이런 삶을 사는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엄마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했던 행동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엄마가 믿어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믿어줘요. 그것도 어린 5세, 6세, 7세가. 가령 엄마하고 상담하고 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 엄마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다 이것이 다 해결되고 그 엄마들이 환해서 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날 애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해져. 이상해 제가. 엄마가 그렇다고 그 어린애한테 뭐 구구절절히 말씀 안 했을 텐데도 애들은 느껴요. 오, 이거 신기하다. 아, 부모가 믿어줄 때 가장 큰 혜택은 아이들이구나. 아이들이 선생님과 아들이 기관을 믿어주는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사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가스펠 선교원을 먼저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하나의 마음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특별함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그 아이들 교육을 이제 5세, 6세, 7세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그때, 했던 그 교육의 메인은 저희는 예배 공동체였어요. 애들이 날마다 예배가 있었고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고 거기다 유치부 교육에다가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를 같이 가르쳤던 기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배가 굉장히 미국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이들 예배가 굉장히 뜨거웠던 예배를 제가 경험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이들 5, 6, 7세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신 거예요.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는 2세 애들을 통해서 봤지만 한국 애들이 그럴 거란 생각을 못 했었어요. 한국 애들이 막 그냥 울기 시작하는데 뭐 어떤 애 한 애는 하루 종일을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왜 그렇게 울었니?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혼자로 오랫동안 지냈는데 한 8, 9년 만에 둘째 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그 안에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깊숙이 만져주시면서 그 마음이 그때 이렇게 치유가 되면서 아이가 하루 종일 우는 것이 굉장한 회복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때 저희도 놀랐던 것은 아이들이 막 뒤집어지고 울고 성령세례를 받았던 아이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님들 생각에 뭐 5, 6, 7세가 변화가 일어나자마자 얼마나 일어나겠나 그런 마음도 가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적나라하게 아이들의 삶이 변화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계속 드렸었어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선생님들 심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교육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진짜 얘는 그 중에 하나가 ADHD 경계선 그리고 조금 이제 자폐가 있던 아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영역의 아이들이 우리가 와서 딱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딱 성령세를 받고 보니까 완전히 회복은 하지만 많이 나아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이게 선생님 손으로 안 되는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부모님 낮았다 그러지만 그 아이들이 예배 때 막 앞으로 밀고 오는 거예요. 은혜 받게. 왜냐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느끼니까 막 앞으로 막 애들을 막 몰고 오면서 막 거기에서 막 은혜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막 나아지는 모습을 본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관을 8년 정도를 하고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집안의 어떤 이 재산이 이렇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건물을 나왔어야 됐어요.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하자. 저도 이제 대학교 강의를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기관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안타까웠냐?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 생명에 있는 기관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그때 같이 했던 부모님들이 진짜 기도 많이 했던 같은 그 동지셨는데 그 부모님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게 생명이 있는 이곳을 죽이기는 뭐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할까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 목사님 생각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공교육화되기 때문에 예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게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어 기관을 하는 걸로 영어 기관 가스페 키즈 주니어 어학원을 하는 쪽으로 영어로 모든 수업을 가르치는 쪽으로 저희가 건물을 옮겨서 많은 걸 투자하고 그리고 옮겨갔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 영어 기관이 힘들 거를 몰랐어요. 진짜 무식하니까 한 거예요. 제 어떤 부분은 진짜 호랑이의 등탄격을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와 이게 영어 기관이 만만찮은 거구나. 저는 여기 우리 교장 선생님 되게 존경해요. 진짜 존경해요. 여기까지 오신 거 제가 영어 기관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막 부모님들도 예전에 선교원의 부모님과 가스페 키즈의 부모님들이 좋은 분들도 많으셨지만 진짜 그냥 영유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어머니들. 그 엄마들도 많으신 거예요. 와, 그 분위기에도 제가 익숙지 않았지만 진짜 원어민까지 해서 제가 함께한 그 아저씨까지 16명의 스태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재정적인 압박이 막 몰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아버님 건물에 아버님 집에 월세도 없이 하다가 막 그 건물과 16명의 스태프와 막 이게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진짜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제가 재정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영기관이 가장 그게 어려워요. 여기 교장 선생님 제가 훌륭하시다는 것이 제가 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이 비용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도. 그래서 인원을 세기 시작하고 제 안에 그리고 뭐 인성교요, 전인교요 말은 하지만 제 마음에선 그 비중도가 너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영어기관은 그래요. 잘하는 놈들 키워서 빛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어쨌든 잘 가르친다 소문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영어기관이 갖는 모든 영어기관 그것이 타겟이잖아요. 근데 진짜 잘한 놈들이 있어요. 얘는 조금만 키워주면 잘하겠다. 진짜 얘는 진짜 뿐나라 이게 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왔는데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막 이 재정의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막 예전에 그 가슴에 성경에서 이제 그 뜨거움 아이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마음 진짜 하나님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그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한 그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그것이 확 완전히 그게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이 운영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근데 이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겠죠. 이 은혜 주셨던 그 가스펠의 기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가만히 안 계시겠죠. 힘든 거예요. 건물도 예전보다 훨씬 안 돼. 힘든 거예요. 재정의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와 그때 제가 했던 거는 매일 아침마다 와서 그냥 몇 시간이고 기도했던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플로리다에서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데 엄마 내가 첫해 가서 진짜 많이 울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하나님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진짜 몇 년 동안 제 가슴에 키치를 16년 했거든요. 몇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없었어. 아빠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였던 생각이 그때 가니까 보여주셨어. 제가 너무 많이 울었대요. 제가 너무 외롭고 애가 혼자다 보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그 얘기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 정도로 가스펠에 아침에 일찍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가서 그 건물을 다 돌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이 회개가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 회개시키시 회개가 나오는데 진짜 제 마음에서 하나님 저기도 그냥 죽여달라고 제가 진짜 힘들다고 저 죽여달라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구나 뭔가 여기 새로운 데로 와서 새로운 이 가슴의 키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이 하실 길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길을 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저도 이거 못할 짓인 것 같다고 잘한 애들 키워준 것도 워낙 그 전에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와 그건 할 짓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애들이 들러린 건 저는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 영어라는 게 참 신기한 언어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한국 교육을 했을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영어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딱 아이들이 영어를 들이대니까 마치 엑스레이하고 MRI를 찍으면 우리 안에 문제점이 확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뭐 암도 보이고 어떨 때는 뭐 종양도 보이고 이러듯이 영어라는 것을 탁 들이대니까 애들이 아이들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뭐냐면은 이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은 원어민 수업 있잖아요. 집중력 확 가버려요.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심이 없는 친구들은 원어민들하고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은 진짜 인내심이 바닥을 보여, 애들이. 집중력, 다 그런 것들이 그냥 바닥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에서, 와, 어떤 마음이 어느 순간 딱 드냐면은, 영어가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얘네들의 이 약함들을 키워낼 수 있는 수단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저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이걸 나눈 거예요. 선생님들 다 환영하는 거죠. 원어민까지도, 원어민 선생님 폴리에서 헤드티처로 오랫동안 계셨어요. 자기는 지금도 폴리 근처 가면 이렇게 소름이 끼친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으셔갖고, 제가 폴리를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진짜 십몇 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는 막 힘들대. 자다가도 이런 폴리 생각이 힘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나누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원어민들이 훨씬 아이들을 사랑해요. 제가 봤어요. 특별히 교포 선생님들. 한국 선생님들 독한 것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원어민의 교포 선생님들이 훌륭하신 분. 왜냐,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환영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 생각이 딱 깊은 소리 나더래요. 어차피 망할 거, 하나님 원하실 거 해보고 망하자. 이런 생각이 확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초기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힘이 나더라고요. 입판 사판이다. 하나님 원하신 거 하자. 그래갖고 모든 커리큘럼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규장 선생님 노하우가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제가 노하우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바꾼 거예요. 거기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와, 우리의 모든 모토는 내면의 힘을 키우자예요. 뭘 통해서? 영어를 가진 학습을 통해서. 근데 신기한 것은 한국말로 시키는 것보다 훨씬 영어로 학습시킨 게 내면의 힘이 훨씬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어민 수업에 계속 아이들이 딴 생각해요. 그 3만 원 애들은 영어 유치원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영어교에서 했기 때문에 알아요. 3만 해도 더 3면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저희 목사님이 인건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유치부 애들은 이 아이들의 진짜 뿌리를 내리는 이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3중구조를 했어요. 아이들의 정서와 이 내면의 힘을 담당하는 한국 선생님, 그 다음에 이중원 선생님, 원어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많은 거예요. 용감했죠. 경험도 많지 않은 사람이.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했냐면은, 한국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 힘을 키울 수 있게 1대1로 다 마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떠냐면, 저희는 이제 그것을 성품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성품은 그냥 뭐 좋은 성품, 좋은 착한, 이게 아니에요. 성품은 내면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성품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성품은 뭐냐면, 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영어기관에서는요, 영어 잘한 놈이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르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소화해내요. 근데 유치부는 그것이 한창 형성되는 시기인데, 모든 선생님들 눈에는 그 기간을 빛낼 만한 잘한 놈들이 가치가 부여가 돼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첫 달에 딱 왔을 때 너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다가 먼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는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너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야. 왜? 너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가 한 달 내내 귀가 따갑게 들어요. 그렇게 표현해주고, 너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 애들이 그렇게 믿어요. 믿으니까 영어 기간에 대해 불구하고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들의 긴장감이 없어요. 다 건강하게 아들이 커간 걸 볼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어 기간에서 어마무시 중요해요. 진짜 딱 선생님 입장에서 위에서 딱 수업할 때 영어로 하면은
진짜 딴생각 많이 해요. 네. 어린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동물이 뭐냐면은 토끼예요. 그러니까 각 성품별로 동물들이 있어요. 토끼는 여러분 진짜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날카로운 손톱발톱이 없어요. 근데 진짜 듣는 것 하나로 생명을 유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비디오로 쫙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 귀가 큰 거 하나 때문에 그 잘 듣는 것 때문에 진짜 이 그 잡아먹을 만한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 한테 인식시켜요. 어린아이들한테 큰아이들 제가 우리 딸을 키워봐도 절대로 윽박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게 내면의 힘이라는 거. 아까 관계 안에서 이 회를 풀어주는 것도 엄마의 몫이 크다는 게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걸 엄마들이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토끼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 토끼가 탁 들어와. 근데 웬걸 또 원어민 선생님 들어오면은 딴 생각하고 막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옆에 가서 토끼 잘 듣는 거 토끼 그럼 애들이 알았다 너무 순진하잖아요 아직 아이들이니까 알았다 알았다 그럼 또 저희들의 칭찬은 뭐냐면 영어를 잘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런 태도를 요만큼만 보여도 칭찬해주는 거 저 이거 중요하다고 아까 STJ 엄마들은 자기의 목표가 딱 뚜렷해서 웬만해선 칭찬이 안 나오는 엄마들이에요. 솔직히. 요만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NF 애들은 그 칭찬을 끊임없이 공감을 필요로 해요. 그 NF 애들은 늘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언제 찾아요? 여자애들은? 남자친구한테 빨리 찾아요. 위험해요, 어머니, 그거. 여자애들 빨리 남자친구를 찾고 남자애들은 빨리 여자친구 찾아요. 그거를 받으려고. 왜냐면 전화하면 너무 공감 잘해주고 남자친구들이 그 여자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이 너무 공감 잘해주거든. 위험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 몫을 크 커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anyway 그래서 그 경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쭉 16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학 선생님들이 그거가 안 되면은 계속 막 해갖고 또 얘기하고 또 그래서 가스벨 출신들이 어디 가면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린나이 스케이트를 같이 타러 갔대요. 그랬더니 이거 뽑혀서 온 애들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야. 왜냐면은 너무 선생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 성품 내면의 진짜 잘 듣는 거 내면의 힘이에요. 제가 이제 사모로서 많은 사람하고 상담하잖아요. 어떤 사람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아이들한테 영향 가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잘 듣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학습의 효과가 확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칭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영어만 처음에 들이댔을 때는 막 틀리는 게 막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도 예민해지는 건데 성품적으로 가니까 아이들이 칭찬을. 애들도 좋아.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12가지들인데 제가 가장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무엇일까? 그 다음은 성실한 힘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진짜 1,000명은 넘게 가르치지 않았나 보는데 진짜 지적능이 좋은 애들 또 부족한 애들 오만 애들 다 가르쳐봤잖아요. 성실한 놈 진짜 못 따라갔다는 생각이 진짜 맞아요. 근데 저희들은 숙제가 홈워크 아니에요. 성실 나무예요. 제가 성실한 마음을 키우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자신도 결과 가지고 막 얘기하면 힘들어해. 조그만 애들도 너 왜 이렇게 틀렸니? 너 이게 못하니? 그냥 야 너 성실한 나무 키워야지. 그럼 애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성품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이 어린 애들도 다 공감하고 듣고 자기도 그 힘을 키우고 싶다는 그 동기를 가진다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춘기 애들은 특별히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절대로 엄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시기라고 봐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운 바로는 그때는 코칭 시스템이에요. 다 코칭해주고 빠지시고 대화의 언어도 야 엄마가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그걸 확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나마 듣지 안 그러면은 확 튀어요.
그래서 이 코칭 시스템으로 그래도 애들은 다 자기 살 길을 찾기 때문에 엄마가 적절한 코칭해 주면 필요해요. 좋아해요. 근데 간섭은 싫어해요. 그리고 푸시는 싫어해요. 그건 제가 진짜, 근데 엄마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막상 새끼를 보면 확 우라가 치민다던가, 확 마음이 안 찬다던가, 막 확 그냥 이게 막 등짝이 날아간다던가, 전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랬던 건 우리 원어민 선생님들이 폴리에서 오셔서 같이 결혼해서 애까지 다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계셨는데 여기 선생님들 오래 계시잖아요. 교양 선생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오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캐나다 선생님이신데 우리 지니퍼가 애를 키우는 거 보니까 남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대로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 엄마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미국 가서 올랐던 것이 제가 있었던 곳이 그 프린스턴에 있었는데 프린스턴 거기가 굉장히 아이비리그잖아요. 제가 프린스턴 나온 건 아니지만 프린스턴에서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미국 엄마들이 애들을 굉장히 잘 키우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키우지 않고 할 말 딱딱 하면서 또 아이들 잡아준 걸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이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엄마들이 그게 약해요. 근데 하셔야 돼요. 내가 요만큼 한 만큼 우리 자녀가 자녀를 키워서 이만큼 해요. 그 목표로 살면 한꺼번에 싹 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더 아이를 이렇게 키워봐야겠다. 이렇게 키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제가 성실한 부분을 꾸준히 했는데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제가 한국 교육에서 미국에 나와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아닌 공교육. 저는 어머님들이 여기 오신 거 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제가 딱 애들한테도 얘기하지만 크레이지하다. 교육이란 것은 미국식 교육은 모든 애들이 이렇게 할 만큼 끌어줘요. 그럼 만약에 떨어진 애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붙어서 이렇게 끌어줘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애들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한국 교육은 딱 가보니까 와 영어, 수학 너무 아시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초등학교도 레벨 차가서 안 가르쳐. 근데 언제 꺾어져요? 중2 때 딱 꺾어져요. 그래서 애들이 사교육에서 미리미리 교육하지 않은 애들은 근데 그게 학습만 못하면은 오케이야. 내면이 망가졌다. 이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길거리 가서 보세요. 공 못한 애들, 반듯한 애들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내면이 다 망가져 있어요. 뭘로? 열등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 자기는 부모님한테도 이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란 거.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애들한테 다 차 있어요. 이러면서 내면이 망가졌을 때 뭐가 안 나와요? 그냥 공부 안 하고 편의점에 가서라도 밥 벌어 먹었는데 그게 안 나와요. 요새 젊은 애들이 편의점 갔다가도 튀어나오는 거예요. 못 참아. 못 참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애들이 부모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반항의 영이 많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려면은 감정적으로 반항의 영이 있으면 못 버티잖아요. 하다가도 확 붙임이라도 튀어나오고 저 주변에 그런 애들 진짜 많이 봐요. 제가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나와도 건강하게 나와서 막 플러머가 되든 돈 잘 버잖아요. 뭐 너무나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건강하게 산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공교육은 뭐 아니면 동거야. 진짜 그게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투자했었는 건 뭐냐.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대한민국 공격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와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내면의 힘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타겟은 뭐예요? 우리 애가 그냥 단적으로 막말로 공부가 안 되더라도 어디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밥 벌어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공부 아니면 딴 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어떠든 아이를 더 망가뜨릴 수 있다. 저는 그거를 주변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성실함이.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딱 까놓고 말해요. 야, 너희들 이 성실하님 영어로 키우잖아. 이거 너희들 어떻게 가서 편의점 가서라도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힘이야. 그럼 애들이 웃어요. 그래요? 그래, 애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힘 키워놔야 어디 가서도 버티잖아요. 성실하님이 되게 저는 중요하게 봤고, 애들이. 그 다음에 저는 자신감이라고 봐요. 영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자신감입니다. 그쵸?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가서 친척들 왔을 때 막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 부모님들이 와, 저 뭐지, 저 하면 부모님들도 있을까? 아, 투자 한 번은 있구나. 그리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보고. 진짜 영어는 그래요. 자신감 키우는 거는 영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수학은 사람들 왔을 때 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냥 한 말 한마디만 척 해도 발음이 받쳐지지 않아요. 샥 나와버리면, 와, 너 진짜 잘한다. 이러면 애들 자신감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죠. 근데 제 제자들 중에서 부모 관계가 되게 나빠서 이혼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는 분명히 망가져서 올 거라 생각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애가 왔어요. 근데 그 애가 영어를 진짜 잘했어요. 가스펠에서도. 근데 걔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신기하게도 중국어를 권하잖아요. 중국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어머님들 중국어 진짜 투자해줘도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 전에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어 중국어를 너무 잘했어요. 중3 때 애가 너무 그 가스펠이 그리워서. 가스펠이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고향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하면 가스펠. 그 동네만 가도 마음이 설레는 거.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니퍼를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100%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오는데 아, 망가지지 않고 온 거예요, 애가.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받쳐준 거예요. 영어가 아이의 자신감을 붙들어줬던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아이한테 영향을 끼쳤구나. 거기다 중국어까지 애가 하면서. 그 부모의 지금도 부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 아는데 100% 망가져요. 가족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영어가 자신감을 주는 거나. 저희 같은 경우는 뮤지컬 할 때 우리의 타겟이 뭐냐면 뮤지컬 할 때 예민하잖아요. 모든 부모가 오잖아요. 모든 부모의 눈이 어디 가요? 주인공한테 안 가요. 자기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 하면 예민한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주인공처럼 보여야 될 텐데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보면은 소극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타고나서부터. 소극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정말 조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성향을 바꾸기에는 그 영어를 통한 뮤지컬, 특별히 큰 소리로 하게 하는 게 진짜 성향을 바뀌어 냈었어요. 아주 큰 소리로. 그럼 아이들이, 마이, 아야! 자신감! 자신감! 그러니까 타겟이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 그럼 애들이 어떤 애가 진짜 조그만 소리로 했던 애가 목소리 크게 하면서 자신감이 딱 보이면은 누가 달겨드는지 알아요? 조용히 했던 애가 선생님 저도 해볼래요 이래요. 아마 영어를 했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영어를 내가 중점을 뒀으면 안 그랬어요. 자신감을 딱 어프로치 하니까 얘네들이 딱 달겨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터지면서 자신감이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아이들 자신감이 확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아 영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참 장점일 수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12가지 성품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진짜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그 기쁨을 얻던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부까지도 같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는 저희는 내면의 힘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면의. 그래서 그 12가지를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차가 난다는 거죠. 왜 날까? 선생님으로서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시려차가 났는데 그건 좀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거는 DNA예요. 예, DNA예요. 저 진짜 얄미운 애를 봤어요. 많이 열심히 안 하는데 너무 잘해요. 의사집 아들이었어요. 하, 진짜 선생님들하고 그래서 야, 저 얄밉잖아 얘. 그러자 너무 잘해.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해 공부를. 진짜 공부를 뭔가 딱 옆에서 딱 보면 뭐냐면 길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 얘가. 길이 나 있어서 뭘 딱 주면 탁탁탁탁탁 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 옆에 딱 보면 알잖아. 그리고 우리가 5세, 6세, 7세인데도 보면은 아 얘는 되겠다. 얘는 우리 열심히 해서 아이를 키워주지만 좀 어렵겠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5세, 6세, 7세인데. 그 DNA가 진짜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참 제 안에서도 마음에 아, 좀 아쉬움이었어요. 교육은 뭘까? 교육은 뭘까? 교육에서 어떤 것을 아이들한테 이 DNA를 뒤집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까? 그게 참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칼기 스튜어디스 했던 엄마인데 그 아이가 5세, 6세 왔는데 5세 때다가 온 거예요. 애가 너무 어눌한 거야, 애가. 얘 딱 앞날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났어. 어, 두고 엄마 와. 그랬는데 진짜 제가 그 엄마들 말고 다른 엄마들 이랬다가 저 경찰서에 끌려갈 뻔하고 또 교육청에서 전화하고 난리 났었어요. 엄마들이 그런 얘기 못 받아들여요, 이제는. 그게 제일 아쉬웠어요. 그냥 빨리 어렸을 때 얘기해줘서 빨리 그것이 부모가 손을 쓰면 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했다가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이럴 뻔했어요. 요즘 엄마든 그래요. 근데 그 엄마를 불러서 아, 누구 엄마 얘가 좀 이렇다 이래 이래 이래. 그래서 내가 내 느낌에 얘를 5세 후반하고 6세까지 그냥 책을 한번 많이 읽혀보는 게 어때? 아무 책이나는 안 돼. 좋은 책을 한번 읽혀봐. 근데 그 엄마가 너무 고맙게 해.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잘 따르셔야 돼, 어머니. 진짜 이 선생님들은 보는 눈이 있어요. 전체 안에서.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고 딱 취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솔직히. 딱 취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재미봐요, 내가 보면. 근데 그 엄마가 올인하시더라고. 애가 하나고 자기 일하다가 다 그만둔 거기 때문에 잘 나가던 엄마가. 근데 걔가 1년에 몇천 권의 책을 봤어요. 저는 눈이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6세 후반부터 7세까지 애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 전체에서 제일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근데 그때 누가 뭘 얘기했냐면 저희 가스펠에서 이 대입까지 가르치고 본인이 또 영어 학원 원장으로서 그 입시를 하던 선생님을 스카우트해서 모신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진짜 놀랬대. 자기는 하도 중고등학교 많이 가르쳐서 딱 DNA 보고 자기는 판단한대요, 그냥. 아, 얘는 여기까지겠다, 여기까지. 근데 그 아이가 확 판이 바뀌는 걸 보고, 와, 이 독서의 파워가 이런 거구나. 자기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어머님들한테 교장선생님 아마 독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전 제가 실전에서 그 필드에서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전 독서가 되게 중요하게 봐요. 학교에서 하는 커리큘럼 다 투자하시지만 진짜 엄마들이 투자해 줄 거는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솔직히. 진짜 학교에서 하는 거 외에 막 엄마들이 사이드로 누구 엄마 얘기 듣고 누구 엄마 듣고 이게 좋더라 저거 좋더라 했잖아요. 제가 그 엄마들 다 봤어요. 근데 크게 영향과 미친 거 전 진짜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딱 하나 독서. 근데 요즘은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책이 있는데 위험할 수 있어요. 잘못 많이 키면 인본주의 사상과 진짜 안 좋은 것들 나중에 빼기 힘든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좋은 책들이 읽을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안에 그런 게 있잖아. 아, 내 새끼지만 조금 부족하다. 아이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새끼에 나 만족해요 하는 엄마도 못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저는 권하고 싶은 거 뭐냐? 독서를 권하고 싶어요.
진짜 독서를 권해요. 근데 독서가 생각보다 어렵다 해요. 왜 어려울까요? 엄마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솔직히 그래요. 엄마가 책을 안 읽기 때문에 독서 힘들어요. 엄마가 안 읽는데 애들보다 책 읽어라? 열면 열 안 읽어요. 제가 본발은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어머님이 수연이 어머님이세요. 수연이 엄마가 진짜 본인이 책 많이 읽었어요. 아이하고 함께. 그리고 그 엄마의 레저는 쉬는 시간 있으면 도서실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의 어머님 이제 애들은 이제 놀이동산 뭐 애들이 원하는데 막 이런 데 데려다니는 게 아니라 도서실과 또 애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데를 데려다니세요. 확실히 박물관 많이 데리고 다닌 애들이 훨씬 풍부해요. 저희 아이가 미국 SAT 시험 보고 에세이 쓸 때, 야, 미국 교육 장난 아니다. 진짜 이 knowledge가 방대한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요구해요. 그래서 에세이 쓴 걸 보니까 우리 남편이 했던 말이, 아, 이거 영웅 뽑는 거 아니야? 뭐 영웅을 뽑는 거 같아. 막 미국 엄마들, 아빠들이 막 에세이 쓴 거 막 올린 거 보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도록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경험. 그러니까 진짜 박물관이라든가 아이들이 꼭 체험해야 될 것들을 꼭 반드시 끼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으셔야 된다. 그래야만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걸림도 뭐예요? 핸드폰 게임이죠, 어머니. 그쵸? 핸드폰 게임이 요즘 아이들은 책을 가장 못 읽게 하는 걸림돌이 돼요.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 어떻게 부모님들이 그걸 매니지 하시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 하게 해도. 제가 아내는 너무 엄마가 안 하겠더니 그 할 수 있는 기회만 되면 눈이 시뻘게 제가. 와, 이거 되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우리 12가지 성품 중에서 조절이 있어요. 조절. 조절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조절은 뭘까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 조절의 능력이 이 다음 시대 애들이 되게 필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미국 영화 보면 프리덤을 원한다 막 이러잖아요. 제 시야의 영적인 시야로 보면은 걔네들 다 묶여있는 애들이에요. 프리덤 뭐예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프리덤인 거예요, 인간에게서. 근데 중독에 빠져버리는 순간부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절이라는 그 능력을 어떻게 아이한테 키워주는가. 그러니까 저학년일수록 엄마하고 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 하게 하는 것도 저는 어떨 때는 이거 과연 맞을까? 어디 가서든지 할머니 집 가서든지 할아버지 집 가서든지 그 빼서라도 해요. 그렇다면 건강하게 부모님이 제시해서 정확하게 어느 까지 하고 딱 놓는 거. 조절하는 능력을 아이하고 잘 얘기해서 해주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저 안에도 딱 이렇다는 답이 없어요. 애들마다 케이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조절하는 능력이 이 핸드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진짜 자기 아이에 맞는 아이디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DNA의 극복, 제가 유일하게 본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독서를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한계들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한계들을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교육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좀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너무 완벽주의자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좋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성장시킬 때 힘든 요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힘드냐면은, 그러니까 애들이 틀려도 돼. 그리고 못해도 돼. 그리고 못해도 슥슥 쓸 수도 있어야 돼. 못해도 툭툭 해야 돼. 완벽한 애들은 부르르 떨어요. 안 해. 그리고 웬만큼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은 달겨들진 않으려고 그래. 그런 점이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세세한, 이거 좀 아쉽다, 애들이. 그래서 내가 물어봐. 아유, 그 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아빠가 그래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내 사이에서 있는 것들이 아이에게 진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내려가서 진짜 나는 싫은데 그게 그대로 모습 닮은 거 있다는 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아이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그 학습에서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진짜 걸림돌이에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댁에 고집이 세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고집이 저희 시어머니 고집이 고래 힘질 고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누가 그런가? 엄마는 좀 파스텔톤인데 아이는 크레용이에요. 이거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가스페 성경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손을 드는 거예요. 애들 너무 고집을 피우니까. 고집이 있어야 되지 어느 정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야. 선생님이 야단을 치지만 원장 아이가 야단을 못 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어떤 순간은 마음이 어려운 거야. 아 이거 때려쳐야겠다. 애도 우리 애도 이렇게 힘든데.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드냐면은 와 하나님이 이거는 네 힘으로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우리 아이를 막 협박도 해보고 막 때려도 보고 남자스러우니까 지금 원장 애가 저러니까 막 설득도 해보고 막 이 교육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도 내가 다 해본 거예요. 어쨌든 막 질질 끌어도 보고 때려도 보고. 애만 상하는 거야.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애가 상하는 계획이겠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이에는 이 성향이 얘에 대해 이루어진 거니?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윗대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지만 들으시면 좀 그렇지만 다시 우리 가족 모든 사람들 근데 너 그렇다면 이게 쉽게 아이 안에서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럼 너는 기도해라. 근데 그때 이 순복음 기도 중에서 파워풀한 기도가 뭐냐면 작정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길게 이어져 왔던 어떤 가족 안에 있어서는 가족 안에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의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년을 작정하고 기도를 품었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거 우리 아이 왜냐면 고집 피우면요 지나친 고집을 피우면은 자기가 힘들어요. 자기도 그걸 자기가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되겠다. 1년을 작정하자. 그래서 매일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처음 해보는 기도라 이게 진짜 맞을까? 내 음성을 제대로 들은 걸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애한테 너무 막 힘들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는 자다가 일어나서 한 거예요. 30번을 시계를 보면서 채우면서 한 거예요.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니까 방언으로 막 근데 느낌이 저는 이거 100% 월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해보세요. 석 달째 들어가서의 느낌이 다르고 넉 달째 늘어가서 다 그러면 다섯 번째 가서 느낌이 다른 거예요. 6개월째가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들이 원장님 혜영이가 좀 달라져요 이런 거예요. 그건 엄마가 너무 잘 느껴요. 엄마들은 너무 잘 느껴요. 엄마들은 내 새끼 네 배로 낳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새끼를 정확하게 파악해요. 엄마가 잘하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확 달라져요. 지금 저희 아이를 보면은 그 얘기를 하면 진짜 혜영이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해준 가장 큰 선물이 그거라고 봐요. 조카들은 안 그래요. 그 느낌이 다 있어요. 저희 조카들, 미국에 있는 조카들은 다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기도를, 이 작정 기도를 저만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스펠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진짜 기도하는 엄마들 딱 보면 알잖아. 누구 얘 이거 기도해야 된다. 제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그때 기도해서 진짜 재미봤던 엄마들이 더러 들어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젊은 엄마가 왔는데 진짜 젊은 엄마예요. 애가 딱 보니까 약간 자폐기가 있더라고요. 내면으로 아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가 이렇게 약간 자폐 ADHD 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누구 엄마
이거 한번 기도해 볼래?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계속 그거의 어려움을 들으니까 놀이치도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자 해볼게요. 그 대신 할 때 나한테 달력에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오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해서 동그라미 쳐 나한테 보내. 진짜 그 엄마가 6개월 이상 기도했는데 그 엄마가 진짜 1년이나 2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빠가 이제 그 믿음이 없는 분이라 다른 교회를 가서 좀 편안한 교회 가라. 우리 교회는 아무래도 통일을 향해서 가는 기도기 때문에.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확 변했어요. 전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와, 이건 굉장히 의례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수록 빨리 돼요. 느낌이 뭐냐면 잡초가 요만할 때 이렇게 뽑으면 빨리 뽑히잖아요. 잡초가 요만할 때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이게 점점 져가서 큰 애까지 되면 그게 뽑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뽑아주는 게 훨씬 쉽고 그나마 중학교 때 뽑아주는 게 쉽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벌써 아이 안에 확 가족 안에 있는 그 흐름이 이미 자리를 확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제가 그냥 이게 뭐 어떤 것이 딱 뭐 이론화돼서 그런 거 아니잖아. 너무 제 자신 경험했고 또 필드에서 경험했고 저희 교회는 탈북자들이 있으세요. 탈북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탈북자 여자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시겠죠. 그 험난한 삶, 많은 트라우마. 근데 그 가운데서 치유 사역을 제가 목사님하고 꾸준히 했었어요. 꾸준히 하면서 그 친구가 지금 좀 어린 친구인데 34살 친구인데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들이 깨져나가는 걸 봤어요. 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제가 뭐 내면의 힘을 키워줘라 막 이런 거 기도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 내 안에 쿠션이 생겨. 애가 그냥 진짜 예민해서 그것만 보면 탁 물아가 치미고 이랬던 것들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매일 알고 해서 이런 기도를 싹다 보면 넘어가죠. 그리고 감정 코칭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되어져.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는 엄마를 당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전 그런 생각 들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 기도 없이 애를 키운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어려워요. 내가 키워봤잖아. 우라가 확 치면 저 이렇게 원장으로서 진짜 나이스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집에 가면은 애를 보면 우라가 확 치면 이게 바로 엄마들의 마음이겠구나. 성이 안 차. 내 새끼가 성이 안 차. 남 새끼는 저렇게 잘하고 저렇게도 잘하는데 왜 내 새끼는 이렇게 부족하지? 이 생각이 끊이지 않아. 근데 놀라운 거는 아유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30분이고 1시간이 기도했는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와,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진짜 엄마가 그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애가 효과를 본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진짜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어. 우리 아이가 조금 느긋해요. 그리고 또 NF, 티피컬한 NF 기질이라 굉장히 감성이 예민해요. 마음에 안 드는 때가 많아요. 아, 저렇게 빨리빨리 해서 이거 할 거 다 해야지.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얘가. 막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 앉아있고 막 이러면 막 열이 확 받치고 이런. 근데 제가 딱, 정말 이빨을 깨물은 게 뭐냐면은, 아, 내가 공부 다 포기하더라도 애 속사람 살리자. 애 속사람 건강하게 키우자. 그게 아까 내면의 힘인 거예요. 저 그거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짐했어요. 내가 얘 그냥 학습 포기하더라도 아 얘네 내면의 힘 키우자. 그러면 좀 내 마음에서 여유 있게 좀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할게끔 그 다음 스텝들 계단을 놔주게 돼요. 우리는 그래요. 엄마들이 계단을 안 놔주면서 확 하게 오네요. 계단을 내 자신이 놔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머님들 자녀를 위해서 빠지지 말고 기도하셔라. 그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이지 가계 안에서 흐르는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지금 어려움이 되고 있다 느껴지세요 어머님?
남편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애 딱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그것이 아이의 한계로 느껴진다. 그러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애 잡게 돼요. 점점 크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증폭이 돼요. 근데 기도하면 적어도 6개월 기도하면은 그 느낌이 달라진다. 저거 보장할 수 있어요. 1년 기도, 저 1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것이 거짓말이죠.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진짜 아주 거짓말해요. 기도한 것만큼 돼요. 그리고 저는 왜 엄마들이 기도하면은 아들이 공부 잘하겠지. 그런데 필드에서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저는 사모다 보니까 하나의 은사를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방해들이 많아. 뭐 잡생각이던 아이들이 진짜 학습할 수 없게끔 뭐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기도하는 아이들의 엄마 아이들 보면 보호를 받고 있어요. 영적인 우산이 이렇게 보호의 우산이 씌워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진짜 필드에서 교육을 해본 사람만이 느껴요. 그냥 영적인 보호막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엄마들이 첫 애들은 엄청 예민한데 셋째 아이들 방치야. 그리고 내가 어떨 때 그래, 계모 아니야 엄마? 나 똑같은 엄마 아닌 것 같아. 막 웃으면서 막 엄마한테 그래요. 근데 진짜 막 셋째 아이 가면은 막 진짜 정신 못 차려요. 둘째 아이도 첫 애하고 너무 차이를 나죠. 첫 애는 너무 예민해. 둘째 아이는 또 너무 느긋해. 두 개 딱 합쳐서 반 딱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필드에서 일하면서 많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애들이 보호막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 다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아이들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엄마 아이들이 뚫고 나가는 게 바로 이거구나.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관계적인 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엄마들의 기도가 보호막을 쳐주는구나. 제가 그거를 진짜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제 유학을 보낼 때 저희 아이는 이제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와 미국 대학 어머님 진짜 여기서 훈련 잘 시킨 다음에 보내셔야 됩니다. 미국만 보내면 되지 진짜 위험한 곳이 미국 대학이에요.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고 그리고 또 저희 조카들 저희 제자들 보면서 미국 대학이 느낌이 정글 같아요. 이미 마약 그냥 대마초는 그냥 합법이 돼 있어요. 대마초 또 동성애 쫙 그냥 뭐 그냥 그것이 쫙 퍼져 있어요. 세계관의 어떤 혼란 가치관. 이번에 우리 아이가 LA 갔다 왔는데 엄마 LA 장난 아니야. 제가 2년 전에 갔던 LA하고 또 지금 LA 또 달라. 완전히 무너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니퍼 학교에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가치관적으로 또 주여 선생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무장이 돼서 가야 돼요. 가서도 기도 늦추시면 안 돼요. 진짜 미국 대학 갔을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이가 거기서 진짜 그 한국인 그 교회 좋은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를 있게끔 늘 마음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참 감사한 거는 교장 선생님이 미국 대학에 대한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전 그건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전문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이만큼 욕심이 있어. 저희 아이는 이제 위진 컬리지라고 크리스천 학교에서는 좋은 학교로 갔어요. 근데 아이는 좀 욕심을 내서 프린스턴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이가 근데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신학교에 프린스턴에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대학교 때 너무 좋은 대학 가서 시든 애들 봤다. 미국 대학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은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너무 심하게 가르쳤다가 대학교는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여기는 제가 프린스턴에 있으면서 시험 때 보면 애들이 노랗게 떠서 나와. 거기가 햄버거 가게가 딱 하나 있거든요. 버거킹이. 근데 진짜 공부 어마무시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아이비리그 갔다가 우수로 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장 선생님 너무 잘 아셔. 가장 그 아이에 맞는 학교를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잘 적응하고 대학원을 가든지 박사학위 가든지 너무 대학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 왜냐면 우리 아이가 딱 가더니 위튼 컬리지를 가서 딱 좋은 대학인데 엄마 나 프린스 안 가기 잘했어. 왜 했더니 엄마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애가 막 그냥 막 그 얘기를 막 고개를 설레서 막 노랗게 시키는 거예요. 또 얘가 이제 대학으로 갔기 때문에 저도 가봤지만 저는 마스터로 간 사람이거든요. 마스터는 전공만 하면 되는데 언더는 가면은 교양 과목을 해야 돼요. 교양 과목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미국 대학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아이들이 그 대학교 간 애들 제자를 보고 지금 고등학교 보니까 이 주니퍼 시스템이 미국 교육 시스템이랑 진짜 잘하고 계셔요. 진짜 점차적으로.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점차적으로, 중학교도 더 점차적으로 해서 이거를 확 미시는 게 진짜 잘하고 계신다. 제가 우리 학교,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 때 국제학교를 보냈어요. 그때는 여기가 고등부가 없었고. 그래서 이 일산일 때는 국제학교 다 다녀본 거예요. 처음에는 의정부에 있는 그 크리스찬 그 외국인 학교를 보냈다가 나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크리스찬 학교인데 미국의 그 대표적인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딱 6개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서 일산에 일 때 모든 국제학교를 다 봤는데 제가 그때 되게 마음 어려웠어요. 제가 그 성교원에서 학원으로 하면서 그때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아이들이 수단인 거. 저는 대부분의 기간이 그걸 봤어요. 유일하게 주니퍼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이거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돈 못 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두 분이 돈 못 버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집 팔아서 시작하고 집 팔아서 나왔어요. 다 처분할 때. 근데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리더의 영적인 울타리, 본질을 향해서 나가는 이 울타리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크다는 거는 교육 현장에서 보면 알아요. 아이들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제가 그 많은 대로 돌아다니면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 복잡지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도 그랬으니까 다 느껴져. 아, 저 말이 뭐겠거나 느껴져. 근데 실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닌 거죠. 딱 분위기 하나 보고 아이들의 이렇게 분위기가 딱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 느낌이 와요. 그게 진짜 저에게는. 그래서 제가 가스펠에서 제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부모님한테 그 얘기예요.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니퍼다. 왜냐하면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진짜 다녀봤기 때문에. 주니퍼뿐이 없다. 근데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재정적인 압박감. 이 건물 새로 이사 왔다 그래. 재정적으로 힘드시겠다. 또 이것도 어떻게 하실까? 막 이거를 좀 고마워 할까? 왜 옮겨왔겠어요? 교장 선생님 때문에 옮겨온 거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옮겨온 거고 부모님 때문에 옮겨오신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삶을 들여서. 그게 중요해요. 다른 기관들 삶을 들이지 않아요. 그냥 이익 창출이에요. 그냥 삶을 들여서 이거를 이사 오신 거예요. 저는 딱 봤을 때. 근데 여러분 제 가스펠 했을 때 많은 부모가 필요 없어요. 이게 한 열몇 명의 부모가 딱 마음 맞춰서 딱 밀어드리잖아요. 뒷심이에요. 진짜 뒷심이에요. 진짜 제가 이 주니퍼를 아까 교장 선생님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25년 가까이 하고 나서 전 되게 좋을 줄 알아서 운동도 하고 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진짜 저 감당이 안 됐어요. 제가 되게 밝은 사람이다. 제 자신이 우울증이 올 거라는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근데 너무너무 우울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울지?
내가 왜 이렇게 울까? 어느 날은 교회를 가면서 막 도는데 어떤 소리가 내 안에서 감정에 이게 이거를 찾지 못하는 거야. 내 안에서도 왜 울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뭐 신경 쓸 일 없고 가을이 되면 맨날 우리 어머님도 폴리랑 비교하셔서 폴리 레벨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시집살이 안 살아도 되고 막 이런데 아이고 근데 딱 어떤 소리가 내 안에서 튀어나오냐면 하나님 사실 그것도 제가 갑자기 코로나 때 오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폐가 약간 이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속 검사하는데 폐가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기 내과를 이제 돌리면서 한번 가보자. 호흡기 내과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암센터 갔는데. 근데 거기서 한번 깊게 폐내시경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막 한창 있어서 예민할 때였거든. 폐내시경을 딱 했는데 결핵이라고 판결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코로나와 결핵이 그때 같이 오면서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죽을 뻔 했었어요. 그때 많이도 죽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죽음의 그 끝자락에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주님이 진짜 오랜만에 만나주신 거였어요.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은 너는 북한에 간다. 내가 너 쉬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 사실 가스펠이 정리됐던 거예요. 그래서 축소하고 해서 미뤄지는 부모님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그러고 쉬었는데 우울증이 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막 기도라고 돌아다니는데 제 안에서 어떤 소리가 튀냐면 하나님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애들도 없어지고 선생님들도 없어지고 부모님들도 없어졌어요. 제 안에 그게 아프면 전 그게 제 안에서 제 내면의 깊이에서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애들도 없어지고 그쵸 25년 동안 했는데 선생님들도 없어지고 저에게 동역자 같은 선생님도 없어지고 제가 사랑했던 부모님들도 없어지고 그게 감정이 안 됐다고 주님이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 제가 마음에서 계속 그 주셨던 마음이 북한을 향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북한을 향해서 준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80년대, 90년대 엄마들하고 너무 시달려서 어느 순간 그 얘기에서 주님 저는 북한에 가면 고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아들을 그냥 소신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참 가졌었어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제 안에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을 이제 계속 이제 약을 먹는 그 단계까지 갔다가 아 약이 아니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그 주니퍼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힘듦이 오는 거예요. 난 지금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제가 제일 어려운 때인데. 근데 제 마음 안에 여기 이사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장선생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사모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다면은 가서 진짜 정말 왜냐하면 제가 이 주니퍼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고 귀하게 생각해요. 이런 기간이 진짜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진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주니퍼 귀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주니퍼를 통해서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가 그렇게 리더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니퍼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리더들이 나올 것이다. 진짜 리더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어떤 리더들이에요? 통일시대의 주인이 됐은 리더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브랜치 역할을 하더라고요. 한국과 이 세계를. 브랜치 역할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몫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결국은 북한은 열려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북한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소망이 주니퍼가 북한에 생겼으면 좋겠다. 제 나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 주니퍼가 진짜 저는 그 가스펠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다.
리더가 나올 것이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많이 부으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 기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면은 유전생과 사모님의 삶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하게 역사하셔. 근데 새로운 건물로 오면은 새로운 건물에서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은 수시로 와서 돌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없을 때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공간이 다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기도하시겠지만 공간이 다 하나님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이 진짜 주님으로 채워져서 수업할 수 있게 해서 가스펜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던가 아이들이 편안해요. 그리고 여기 다니는 애들도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편해요. 가끔 보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컴패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아무래도 북한 사역에 대해서 고민이 하다 보니까 컴패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컴패션 하면은 아 차인표 씨, 신혜라 씨 딱 생각해요. 그래서 아 우리 목사님 하시니까 난 덩달아 그냥 한 해 후원한다. 근데 그 컴패션의 부대표가 제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 동기이기 때문에 관련성을 좀 깊게 가지게 됐어요. 근데 지난번에 필리핀에 그 컴패션 그 트립이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모든 사모님들만. 거기 갔었어요. 저 진짜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 YM 출신이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때 진짜 필리핀 너무 못 살았거든요. 30몇 년 전인데. 이번에 가니까 똑같이 못 살아. 아니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30년 동안 이렇게도 발전된 게 없어? 똑같이 못 살아요. 공항도 비슷하고 거리에 있는 사람도 비슷하고 다니는 아이들의 꼴도 비슷하고 근데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나라 진짜 그렇다. 근데 컴패션은 뭐냐면은 진짜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 아이들 후원해서 양육시켜서 아이들을 리더로 만드는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들은 어디냐면 쓰레기 마을, 그 다음에 무덤과. 그 현장 가보면 참혹해요. 쓰레기 더미에서 그 구석진대에서 쓰레기물 지나가고, 그리고 막 한 집에서 막 몇 명이서 살고. 근데 거기에서 여자아이들의 선택은 가난하다 보니까 빨리 성적으로 팔려나가요. 그래서 거기는 호텔에 가면은 뭐가 좋냐면 어린애와 동행하는 섹슈럴 트립은 금합니다. 내 평생 처음 봤어요. 네. 그렇게 아이들이 빨리 팔려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여자들이랑 성폭행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는 모르는 스토리가 막 가슴이 머리가 지끈지끈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근데 그 컴패션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먼저 컴패션 직접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아요. 교회를 하나 세워요. 교회가 있는 교회를 가서 이 교회에다가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을 트레이닝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받아요. 근데 그 교인이 아니래도 돼요. 지역사 아이들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결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느 교회.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곳. 근데 거기서 어떤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냐면은 거기서는 필리핀에서는 진짜 아이들이 너무 열악해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분이 상승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제가 봐도 불가능하게 보이죠. 매일매일 끼니를 때우는 것도 어려운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컴패션에서 후원하는 우리 제가 4만 5천 원을 후원하는데 한 해를 때론 그래요. 이거 4만 5천 갖고 애가 그게 뭐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절대적인 금액이더라고요. 근데 컴패션이 그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가서 다 보여주세요. 애들 관리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컴패션에서 키웠던 애들의 리더들이 거기서 아이들이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컴패션은 진짜 어릴 때 유치부부터 해서 대학교 가서 자립할 때까지 서포트를 해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리더로 다 큰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이 된 애들도 있고 변호사가 된 애도 있고 굉장히 아이들이 박사님이 된 애들도 있고 그 정말 그 출신 애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데 진짜 리더인 거예요. 제가 봤어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올까? 커리큘럼? 아니야. 그것만 아닌 것 같아. 거기서 나왔던 것이 뭐였냐면은 이 집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컴패션에서 하는 그 교육이 절대 소망인 거예요. 그 절박함 가운데 거기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관에 대한 그 신뢰와 그 기관에 대한 그 절박함. 근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삶을 다 던졌어요. 와, 그거구나. 북한 가서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부모님의 절대 신뢰.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을 던진 교육. 그것이 아이들을 저렇게 리더로 만들어내는 거. 진짜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 여운이 되게 오래 무덤가는 무덤을 저렇게 박스로 저렇게 뒤에 캐비넷 같은 것이 한 네 군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시체를 똑 집어넣어요. 그랬다가 또 누군가가 오면 그 시체를 밖으로 빼고 거기다 집어넣어요. 거기서 애들이 구석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렇게 열악한 거지. 거기에서 애들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와, 교육의 의미구나. 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제 눈을 한번 이렇게 탁 끼워준 계기구나.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주니퍼 귀한 곳이다. 지금처럼 어머님이 신뢰해 주셨던 것처럼 신뢰해 주셔도 되고 또 교장 선생님과 또 선생님들과 늘 꾸준하게 같이 상담하시고 또 어떤 것이든지 나누시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혼자서 큰 거 알다 보면은 길을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언제든지 선생님들이랑 나누시고 또 아이들 위해서 또 그 고민하시고 아이에 맞는 교육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육한 입장으로서 25년 만에 마지막 교육하십시오. 아, 그거는 좀 그렇지 않아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장에서 막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분이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서없는 얘기를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